와, 저처럼 코스코나 대형마트 자주 가시거나 비닐 및 지퍼백 많이 쓰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시면 식재료들 다 어디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일회용 비닐봉지나 지퍼백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점점 낭비되는 비닐에 비닐 구매 비용들까지 생각해본다면 다른 대안이 없나 고민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싹 해결해줄 제품을 오늘 저희 살림맨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차, 2차 준비된 수량을 싹 다 완판하면서 조기 종료했던 이 인기템 실리콘 지퍼백의 원조 지켜백을 3차 수량 확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켜백은 실리콘 지퍼백의 원조격인 제품으로서 일회용 비닐이나 지퍼백을 프리미엄 실리콘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완벽한 밀폐력으로 음식을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물론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해서 지구도 나의 지갑도 지켜주는 말 그대로 지켜백인데요. 환경, 보관성, 경제성, 활용성까지 다 잡은 욕심쟁이 아이템인데, 사실 이 제품은 수많은 고객분들의 리뷰들이 증명하는 아이템인데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써보시고 부모님 댁에도 선물 드려야지, 우리 딸래도 하나 사줘야지, 우리 아들래도 하나 사줘야지, 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계속 추가 구매를 원하시는 그야말로 이템인데요. 와디즈 누적 펀딩 2.4억, 누적 판매액 6.4억, 누적 구매 리뷰 14만 개는 물론 2023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23년 주방용품 밀폐용기 부분 1위까지 등등등. 제품력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밀폐력이 좋은지, 얼마나 경제적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냉장, 냉동, 전자레인지, 식세기 가능한지 등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사항들 모아 모아서 빠르게 요약 설명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환경적인 측면인데요. 한국인이 연간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무려 235억 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반도의 70% 면적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사용량으로 저희가 사는 지구가 늙어가고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들을 이런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지 않고 이렇게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지퍼백에 담아서 일회용 지퍼백이나 비닐 사용량을 줄인다면 저희 한국은 물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작은 행동 하나로 환경과 지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환경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까지 가보면 더욱더 체감이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일회용 지퍼백 평균 가격이 100원, 그리고 한국인 1인당 평균 비닐 사용량인 460장을 곱했을 때 약 46,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1년, 2년, 3년, 5년, 매년 약 46,000원씩 추가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겠죠? 하지만 지켜백 같은 경우는 400ml 기준 만원대에 반영구적 재사용이 가능하니 1년, 2년, 3년, 5년 이 지나도 추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최소 3,000번 이상 사용이 가능한 지켜백이니 1년에 460장에 비교하더라도 한 개 구매하면 6년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400ml 기준 돈으로 환산하면 6년간 약 318,300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400ml가 아닌 크기별로 사용해 주신다면 3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되겠죠? 와우. 근데 또 중요한 건 제품력이잖아요. 세 번째, 밀폐력인데요. 실리콘백답게 가장 중요한 게 밀폐력인데요. 지구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켜주는데 그래도 기능적으로 좋아야 사용이 가능하 하실 텐데요. 비닐봉투나 지퍼백 사용할 때 밀폐가 잘 되는지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지퍼백만의 3중 밀폐력 기술력으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분 증발 방지를 통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야채 등 식재료들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찹찹 눌러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밀봉이 가능했고, 물을 넣어 거꾸로 아무리 흔들어봐도 절대 새어나오지 않아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과일이나 조개, 야채 등 세척시에 너무 좋았고, 각종 채소, 식재료들을 넣어 보관하면 진짜 너무 안심이 되고 편했습니다. 네 번째, 뛰어난 내열성인데요. 또 25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은 물론 수비드 전용백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해서 very good! 양배추나 고구마, 옥수수 등 물 살짝 부어주고 뚜껑을 살짝 개봉한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면 아주 간편하게 음식들을 쪄서 드실 수 있었고요. 주의사항은 전자레인지 사용 시 입구를 살짝 열어 사용해주셔야 안에 있는 수분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종 식재료들 데울 때는 물론 다회세척 후 사용하면서 깨끗이 세척하기는 하나 가끔 찝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냄비에 넣어 삶아주실 수까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 게 팝콘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팝콘도 튀길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다섯 번째, 안정성입니다.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또 여기서 드는 궁금한 점, 고열에 넣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인체에 해로운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안전하고 순수한 원료 플래티넘급 백금 실리콘을 사용했는데 모래와 산소를 이용한 실리콘으로 충전재 사용 일절 하지 않았고, 부산물 없이 사용해 저가형 실리콘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 실리콘을 그냥 손으로만 눌러보아도 하얗게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고
튼튼합니다. 각종 성적서와 한국, 일본, 미국의 FDA는 물론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LFGB 등급 인증까지 싹 다 획득하였으며 KCL의 완벽한 누수 차단 시험 성적서까지 지켜백은 정말 환경과 여러분들의 편의성은 물론 여러분들의 안전까지 깊게 생각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활용법인데요. 이게 다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 경제적으로, 편의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냥 보관이나 세척 등 지퍼백이 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정말 활용할 곳이 많아요. 저는 일단 밀프렙 때 많이 쓰는데요. 아침 챙겨 먹기 힘든데 미리 채소 손질해서 샐러드거리들 또는 과일이나 고구마 등 넣어서 스무디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출근 전에 닭가슴살이랑 같이 챙겨 나가서 닭가슴살 넣고 소스 넣고 흔들어 먹으면 간편하게 샐러드 먹을 수 있고 저녁거리를 미리 소분해두고 챙긴다든지 쓰기 좋고 캠핑 때 재료들 미리 소분해서 들고 가서 준비 없이 바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했고요. 아이들 바나나랑 간식들 막 넣어서 유치원이나 학교 보낼 때 써주기에도 정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살짝 넣어서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등 전자레인지에 쪄서 드시기도 좋고 여행이나 캠핑 갈 때 또 대박이에요. 칫솔, 치약, 샴푸, 로션 등 넣어 가져가기도 좋고요.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챙기시는 샤워기 헤드도 no problem. 그리고 얼음 넣고 음료 넣어서 들고 나가시면 시원한 음료까지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날 풀리고 나들이 많이 가시고 골프나 테니스 많이 치러 가실 텐데 여기에 물 넣고 얼려나가면 아이스 찜질 가능하고 아플 때도 꿀템입니다. 또한 반대로 물 살짝 데펴서 넣어주시고 핫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수영장이나 반신욕 할 때 휴대폰 넣어두고 음악 감상이나 영상 시청 가능하시고 반려동물 간식통이나 보리차나 견과류 등도 넣기 좋고요. 사과는 에틸렌가스 때문에 다른 과일 야채와 함께 보관 시 빨리 상하게 만들어 따로 보관하시잖아요. 사과도 지켜백에 넣어 보관해주면 다른 채소들도 과일들도 그리고 사과도 모두 모두 오래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냄새 및 살균 세척 하시려면 소주, 물을 1:1로 섞어 씻어주시거나 베이킹소다 살짝 넣고 물과 함께 씻어주신 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주시면 끝! 그리고 주의사항인데요. 실리콘 재질 특성상 김치, 카레 등은 색배임이 불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배임이 염려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꼭 보관에 유의해주시고 세척 시 가급적 중성세제를 사용해주시고 입구에 봉인 이 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뒤집어서 세척해주시는 걸 피해주시고 건조 시 물기로 인해 물반점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물반점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몇 가지 주의사항만 인지하고 계신다면 일회용 지퍼백 사용을 줄여 지구도,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음식도 경제적으로 씻어 재사용 가능하니 내 지갑도, 다양한 활용법으로 가족들에게 칭찬도, 지켜백 사용하는 내 자신에게 뿌듯함까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죠. 제일 기본 구성은 이렇게 크기별로 400ml, 800ml, 1000ml, 2000ml, 3500ml 각각 1개 총 5개 세트 구성이 정가 108,000원인데 공구 최저가 혜택 77,800원으로 준비하였고 8종 구성과 같은 경우는 기존 5개 구성에 400ml와 1000ml 한 개씩 추가가 되고 요 200ml짜리 필백이 추가 구성으로 총 8종이며 기존 정가 147,600원인데 이 역시 공구 최저가 혜택 106,6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기본 구성 두 개는 물론 단품 구매가 다 가능하시고 제품도 색상이 여러 라인업들이 있어요. 통통 튀는 비비드 컬러 라인업, 그리고 화사한 파스텔톤 라인업, 튀지 않고 차분한 뉴트럴 라인업까지 원하시는 색상 선택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개별 단품도 각각 구매 가능하시니 제품 설명란 및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가격 및 설명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기템인 나머지 지난번 1차, 2차 때 뒤에 분들은 구매를 못하셨고 많은 분들이 3차 공구 정말 많이 문의 주셨는데요. 인기 컬러의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인기템이라 저도 최대한 가져왔지만 한정 수량이라 필요하시고 기다리신 분들 수량 선점 먼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벤트도 두 개나 준비했는데요. 공구 오픈 2주 전부터 말씀드린 살림맨 시크릿 사전 구매를 통해 구입하신 분들 총 20분을 추첨하여 요 활용도가 제일 좋은 1000ml 제품 한 개씩 추가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살림맨 사전 구매 완료 댓글과 함께 성함,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 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20분을 더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까지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사전 구매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도 구매 완료, 성함, 전화번호 끝 네 자리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후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까지 보내드리겠으니 이벤트 혜택 싹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공구 진행 때 3일 만에 완판이 될 만큼 인기가 진짜 많은 제품이고요. 이미 구매를 하신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말 만족하면서 쓰시고 있는 제품이고 그냥 검색하셔서 리뷰 몇 개만 봐보셔도 제품명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 또한 꼼꼼하고 까다롭게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저 살림맨의 이름을 걸고 강추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랜만에 마켓컬리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워낙 인기템이라 한정 수량으로 얼마 준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지켜백 최저가 혜택 플러스 이벤트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살림하세요.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